안녕하세요, 대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아노 1800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요걸 만들기로 했었죠. 자, 이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를 만들려면은, 우선, 제일 첫 번째가 여기 이렇게, 그거를 만드는 거고, 정유공장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정유공장에, 얘들을, 유정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유류적항까지는 철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유류적항은 여기 만들 거예요. 제일 가까운 곳에. 그러려면 얘들을 이제 옮겨야죠. 옮깁시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옮기고 또 언제부터는 어제 포장도로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포장도로 깔아버리죠. 이렇게 포장도로를 깔고, 유리적화항을 여기에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연결해 놓고 철도를 여기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친구들은 조금 옮겨줘야 됩니다. 여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우선 이 친구는 여기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이 친구들은 뭐 저리로 올려버리면 당분간은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은데, 이렇게 해놓고 철도를 연결하죠. 철로가 보통 이제 도로를 지나갈 수가 있는데 바로 앞에 도로가 있으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단 이걸 좀 끊어버리고 이제 철로를 만듭시다. 이렇게 연결해서 도로가 필요한가 모르겠는데, 뭐. 그 다음에 가급적 이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철로는 이렇게 꼬불꼬불해도 이게 뭐 기초 움직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아무튼 가장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여러모로 편하더라고. 최대한으로 가깝게 여기에 붙어가지고 그래야지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어버립시다. 이렇게 이어놓으면 이제 이거 연결이 되고,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만들라 하는 건 발전소이기 때문에 발전소를 갖다가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발전소를 만들면은 시끄럽다. 이제 어디까지 연결이 그 영향력이 가느냐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것이 그냥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도로로 연결이 돼야 도로 따라가지고 전기의 영향력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갖다가 좀 미리 좀 필요한 만큼
깔고 이거 다 포장을 하고 또 포장이 안 되노? 원래 포장이 되는데 여기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요걸 따라서 전기를 이어오면 될 거니까. 여래가지고는 별로 안 좋지 싶은데 추가로 요 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요리 잘 안 나오지 싶은데 아무튼 일단 요래 만들어 가지고 발전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요거는 별로네. 가급적이면 영향력이 저 밑에까지 미치는 게 좋아요. 요렇게 하고 여기를 하고 이 정도로 하면은 어디 한번 봅시다. 발전소 영향력이 여기는 보충하면 딱 이렇게 하면 되죠. 사이에 애매하게 빠지기는 하네. 요 정도? 요 정도를 해도 그렇고. 요 정도가 제일 무난하겠네. 요 정도 할까? 그래도 조금 되겠고. 요 정도 제일 무난하겠네. 얘는 뭐지? 경찰서네. 아, 경찰서가 꼭 여기 있어야 할까? The fire has been vanquished. 사라져. 사라지고 여기에다가 발전소를 공장을 하나 더 딱 하나 차인데 여기하고 여기 이리로 오면은 공간을 좀 쓰기가 여기 연결합시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앞에 하나를 조금 치워버리고 Ship under attack. 뭐야 또 누가 싸우노? 'Is that all you have? I also have my wife and children to think about. 예. Not the first gamble that didn't pay. 이렇게 하면은 전기가 A rusty nail in the enemy socket. 자, 이러면 이제 전기가 통하죠. 이쪽이 좀 불안한데 나중에 여기에 물건을 공장을 짓기 위해 가지고 이거 좀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We like to think independently. 올려도 될 수 있는 게 문제가 있죠. 확인을 해볼까? 어디 한번 보자. 아, 여기 뭐 지을 수 있네. 예. 여기 지을 만한 거는 요걸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 되겠네. 그래요. 이제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죠. 여기 전기도 들어오죠. It's out of my hands now. 전기도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 이런 거는 지금 내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전구 생불 전구 좀 만듭시다. 그러면 전구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 아, 석탄을 그걸 해줘야 되네. 석탄 광산을 하나 만들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갖다가 지어버리고 지어버리면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 바로 가나? 연결이 되나? 어디 한번 봅시다. 없지. 그래. 이거 하나 지어주고. 그러면은 정부를 만들려면은 The people celebrate your leadership. 유리 공장 하나 더 만들지 뭐. 유리 공장 하나 만들고 요건 아마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유리 공장 하나 만들고 유리 공장 이 교사 하나 만들고 여기에 유리 공장 하나 만들고 뭐 이러면은 연결 다 되는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나오는 유리를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먹었는데 요것도 연결을 해주고 요거를 따라서 요렇게 연결해주는게 연결해주는게 공간 사용이 좋죠. 요것도 연결을 이어줘버리고 요렇게 놓는게 공간 사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요렇게 가지고 유리를 했고 그리고 필라멘트 하나, 요거 하나, 유리 하나를 가지고 두 개씩 만들 수 있네. 뭐 그렇게 많이 만들 거 있나? 일단 하나씩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And they say Annie has no mercy. 추가로 I don't need telling enough's enough. 자 평화협정에 하고 나면은 얘를 무역협정 하자 하면 또 해줘요. 하고 유명협정 하고 나면은 또 동맹 하자하고 동맹을 해줘요. 그다음에 이게 될 때는 보통 얘도 돼요. 보통. Oh, we can hold our own. 되잖아. I can't say I'm not relieved. 되고. 그다음에 얘도 또 이어서 무역 협정 요청하고 또 돈 좀 주면 돼요.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되고. 그리고. 동맹하자 그러면은 또 동맹이 어? 보통은 되는데 해볼까? 얍! My people deserve 어허 안되네. 아 이게 조금 안되는 경우도 있네. 아 나중에 하죠. 그 정도만 해놔도 많이 안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We are missing all the elements to produce a reaction. 유리도 하는데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We're only just above the median. 자, 만들어지지. 어디까지 가나? I don't pretend to understand artisans. Art is science. Elegant, beautiful, yet fit for purpose.
생산되고 있지. 전기가 올라가지. 전구가. 전기가 되고 나서는 이거 자체가 완전히 돈이죠. 이 연결이 많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이 여기까지가 쫙 이제 연결되어 가는 거죠. 정도 되면 이제는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만 3개 정도 날려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돛도 필요 없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기 몇 개쯤 필요한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2300, 4300 봅시다. 2300에 4300 정도면은 11개가 필요하니까 12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건 숫자가 딱 맞네요. 맞는데 공간 활용을 위해 가지고 여기에 양농장을 4개점 1위로 옮깁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 양농장 4개를 날려버리고 여기를 이제 공단으로 사용할 수 있죠. 나중 되면은 이제 사실 이것도 대부분 다 날리고 공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또 여기다 발전소도 만들고 여기도 공단도 보통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어떻노. 업그레이드가 되죠. 이제 투자자로 업그레이드를 좀 합시다. 요게 다 요걸 투자자로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면은 저 재정 상황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투자가 쪽으로 좀 이렇게 해놓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경상수지가 바로 양으로 돌아서잖아요. 돈 자체가 달라요. 31달러씩 이래 나오니까. 자, 요래 만들어 놓고 하하 안경이 이제 벌써 모자라네. 안경은 사실 이따까지 만들 공장이 없지요. 공장이 없고 그냥 이따까지 뺏어온 걸로 유지시켰는데 이제는 필요합니다. 유리 제조소가 있는데 이걸로 아마 가능하지 싶고 정 안 되면 뭐 이거 조금 날려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한 900이 정도 있기 때문에
창문 공장을 조금 줄여도 되고 일단은 안경을 먼저 좀 하죠. 안경을 하려면은 보면은 유리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황동을 만들어야 돼요. 아연과 구리 가지고 아연광산 구리광산 여기 있어요. 아연광산은 여기 있고 자 이거를 연결은 자동적으로 되고 문제는 이제 그걸 만들어 줘야 되죠. 문제는 여기에 아 안되는구나. 창고를 만들어 줘야 되죠. 창고를 만들어 줘야 되고 구리광산은 여기 있네. 여기에다가 건설하면 되고 얘는 그냥 뭐 연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연결하고 그러면은 아연광산 구리광산은 나왔고 너무 적네.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한 500 정도는 돼줘야 안정이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황동 공장을 만들어야 되죠. 황동 공장은 나중에 이쪽에 만들었다가 옮기는 게 딱 맞는데 지금은 여기에밖에 없으니까 황동 공장을 하나 이걸 황동 공장 두 개를 돌릴 수 있네. 안경은 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근데 안경 황동 공장을 하나밖에 못 돌리죠. 여기는 전기로 두 배가 되기 때문에 황동 공장은 일단 하나만 아 여기 돌리죠. 하나 돌리고 그 다음에 안경을 안경 공장을 여기에다가 솔직히 조금 이렇게 너무 헷갈리긴 한데 이렇게 놓읍시다. 이렇게 하면은 급한 대로 Just about 안경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황동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면은 안경이 이제 만들어질 건데 안경 공장이 하나로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일단 사람이 우회되노 사람 숫자가 1500명 400명 1500명 400명 안경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두 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 개니까 당분간은 충분히 돌아갈 거예요. 안경은 그러면은 될 것으로 보고 게임 세이 커피는 지금은 만족스러운데 나중에 왜 될지 모르겠네. 저거는 먹고 때 보도록 합시다. 안경은 될 거로 보고 아직도 왔다 갔다 하네. 샴페인을 합시다. 샴페인은 포도가 필요한데 여기는 포도가 없기 근데 포도가 있네. 있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테라에는 포도가 있나? 테라에는 포도가 없고 자, 횡성에 포도가 있나? 횡성에 포도가 있네요. 기분 나빠서 안 되겠네. 이 아줌마가 샀다가 아줌마가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여왕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야 됩니다. 뭐 돈은 얼마 안 돼도 그래도 기분이 나쁘잖아. 포도를 여기서 조금 재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보자. 포도를 행성에서 하고 요거 하고 여기는 피망하고 이걸 만드는 곳으로 만들고 포도를 이렇게 하면은 한 두 개 최대한 세 대까지 할 수 있고 마? 포도는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연결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볼라 했는데 깔끔하게 만들기가 쉽죠. 포도주 요 와인을 만들려면은 샴페인을 만들려면은 유리도 있어야 되네. 유리가 있고 포도 샴페인 유리 하나 하고 요것도 당연히 따라 있죠. 유리 하나 하고 샴페인 하나를 위해서 포도가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드는데 저는 포도원이 4개가 아니고 5개를 만들 겁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박람회 할 때 그 요구사항이 있거든. 그때 포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 대비해서 미리 포도를 좀 확보해 두는 거예요. 모양이 별로 이쁘게 나올 것 같지가 않네요. 이게 운명입니다. 할 수 없다. 이것도 병이야. 깔끔하게 해도 사실 되는데. 다 됐지? 자, 요거를 이렇게 또 연결돼 있지 않나? 자, 포도원이 3개. 4개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5개 거의 누더기가
그 누더기입니다. 아무튼 여기에다가 이걸 하나 억 뭐가 모자라지. 창문이 모자라네요. 하고 어쨌든지 간에 요걸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이곳에다가 직공인가? 아 유리를 만들려면은 일단 사를 이렇게 넣고 예. 자 유리 공장을 영 좀 보기는 안 좋지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단 만들어져 오는 거는 될 거예요. 아차 창문이 없어가지고 안 됐지. 저쪽으로 창문을 좀 실어 나릅시다. A new commission? What I wouldn't give to get out of. How did you manage to wriggle out of it? ...하고... 철하고... 이런 게 또 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김에 좀 실어다 두죠. 어디였지? 횡성이었죠? 횡성으로 실어다 줍시다. 뭐냐? 칼바람? 빨리 가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가자. I still don't trust you. 이를 보내놓고 저 쓸만한 배가 있나? Tolerance, sympathy, understanding. 하나 사자. 이제 ready for assignment. 필요할 때가 됐고 신문. 신문을 한번 봅시다. 예, 안 좋은 뉴스죠. 안 좋은 뉴스는 가짜 뉴스인 겁니다. 가짜 뉴스는 소비로 팩트 체크를 해서 국민들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합시다. 올라가죠. 소비세가 쫙 올라갑니다. 하고 그렇지. 화물선을 사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삽시다. 얘는 이제는 필요가 없고 매각을 해버리면은 Sir Archibald Blake. Ready the ropes. Sir Archibald Blake. 자 이렇게 풀어버리고 배가 도착했겠지요. 자 그러면은 Frigate First Class. 자 심부름을 하고. 돌아갑시다. 슬슬 이제 얘들도 이제 없애야 될 때가 됐는데 일단은 좀 봅시다. 여기 이제 들어왔으니까 자 이러면 이제 포도주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횡성에서 넘기는 배에다가 포도주까지 실어가도록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간단하지요. 이제 구두로 실어갈 겁니다. 이러면 이제 샴페인은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좀 있으면 올 겁니다.
커피는 지금 저기서 온전히 수입으로 중단을 하고 있는데 저기 어디까지 버틸라나? 네, 버티기 되면 힘들어지면은 그때 올리도록 하죠 뭐. 이렇게 하고 가능하니까 좀 더 올립시다. 뭘 올리면은 이제 시가 750명까지 올리면은 시가를 할 수 있어요. 시가는 사오면 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시가는 제가 사와가지고 해결할 거예요. 그냥 어디서 사오냐 그러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팔거든. 시가 팔잖아요. 시가는 나중에 모자란 양을 얼마든지 그걸로 시가로 여기서 다 사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복잡하게 안 만들고 시가는 그냥 사올 겁니다. 여기서 사오면 돼요. 요건데 뭐 처음부터 많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조금씩 필요하면 양을 늘리면 됩니다. 저거는 커피 같은 게 이제 해결이 안 되죠. 저기서 사는 양으로 그래서 추가로 이제 도입을 할 생각을 해야 되고 아직은 막 유지가 되니까. 아이고 엔할로우가 막 저한테 돈도 주네요. 이제 경상수지가 괜찮게 나오죠. 시가도 들어올 겁니다. 이제 초콜릿을 좀 키워볼까요? 그러려면은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요. 이제 저기 조금 숫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올립시다. 그러면 또 이제 직공 숫자가 조금 500m로 내려오죠. 그래서 직공 숫자 같은 거는 가급적 웬만하면 대부분 한 500 위로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 한 600 이상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되네. 뭐가 문제고 한번 봅시다. The festival has ended. 커피가 모자라기 시작하나? 커피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고. 안경이 모자라진 않지 싶은데. 아 전구고. 안경이 벌써 모자랄 정도가 되나? 800. 게임 세이. 아닌데 안경이 모자랄 일은 없는데 일시적인 그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안경이 모자랄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커피가 조금 불안하기는 하네요. 커피가 지금 저쪽 어떻게 되고 있나? 커피 상황이 스타벅스인데 아직까지 커피를 생산하고 있진 않죠? 아마 아 생산이 되나? 아 이게 생산을 해가지고 보내고는 있네요. 숫자가 저거밖에 안 되죠. 업그레이드할 상황이 되나 한번 봅시다. 아. 도티아를 받아오고 있지. 도티아를 받아오고 있지. 아, 받아왔었죠. 커피를
커피 하는데 농부는 충분하고 150명이네. 합시다. 그래가지고 커피는 아마 나중에는 막 온 섬을 갈아 넣어야 될 정도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손을 좀 봐놓고 시가 들어오죠. You reach a new milestone. 자, 이제 초콜릿이 필요하네요. 초콜릿도 일단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 초콜릿이 있거든요. 초콜릿을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충당이 돼요. 근데 초콜릿도 나중 되면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대륙의 초콜릿을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저 초콜릿을 만들려면은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총 식민지 직공이 688명인데 초콜릿 만들려면 식민지가 1500명이 필요하거든. 여 보면은 150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Your people are starting to get sick. 영상에서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제 사실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없애도 돼요. 이제 주거지를 다 없애버려도 됩니다. 주거지를 없애려면 이제 먼저 그걸 만들어야 되죠. 주거지를 없애버리려면 먼저 이 주거지를 대신할 기본 주거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관리가 편해지죠. 주거지를 여기하고 구두하고 새로 주거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두 군데로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없애버리면 되거든 주거지를. 그러면 공간도 넓게 쓸 수 있고 일단 이건 사놓고 그래요. 경상수지가 충분히 받쳐주니까 이때 막 주거지 하나 만듭시다. 주거지는 보면은 만들면 게 최고예요. 여가 아줌마가 원래 하던 그 기본 땅이라 가지고 섬이 되게 넓고 좋아요. 넓고 좋아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해서 섬 그걸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위치가 저기가 별로 안 좋아. 이쪽으로 좀 옮기죠. 반대편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에다가 건설을 하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제 주거지를 건설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저것 좀 실어 와야 됩니다. 아까
내가 여기에다가 이걸 샀을 텐데. 아, 맞다. 아까는 그 이건 없었네요. 이거 좋은데, 이거 하나 사가지고. 예, 오는 데까지 기다리기 귀찮다. 일단 저 갖다는 놓고 요 두 개를 사용해서 좀 보냅시다. 자, 나무 다섯 개, 벽돌 다섯, 50톤. 철제 50톤, 창문 50톤 넣고, 이 친구는 해서 나무 50톤, 벽돌 50톤, 철제 50톤, 콘크리트 50톤 이거 하고, 이 친구 하고, 이제 이 친구 하고 이 친구를 요리로 보내죠. 보내가지고 여기다 새로운 그거를 신도시를 개발할 거예요. 요 이름은 바꿉니다. 베더타운으로 바꿀 거예요. 베더타운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잠만 자는 그런 신도시를 말해요. 작업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잠만 자는 그런 신도시인데 실제로 조금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는 주로 그 농부 주택하고 그다음에 노동자 주택만 지을 거고 맥주나 쉬네스 같은 건 가급적 공급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행복도를 올리는 것 말고 그 다음에 숫자를 채우는 것만 열심히 하는 그런 쪽으로 가급적 할 생각입니다. 이제 저기에다가 건설을 하고 나면은 이제 협정 취소. Now that has promise. 열심히 해주고 기분이 좀 좋아졌을 때 동맹 한번 해보자. 잘 안 되네. Who are you, Machiavelli? 거참. 자. 참 그리고 이제 베드타운은 중요한 곳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F6로 둡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횡성은 F8이 되고 테라는 F7이 될 거예요. 테라도 뭐 지분, 테라 지분은 또 삽시다. 아무튼 남는 거는 없어도 아무튼 기분 나쁘잖아. 내 섬인데 아무리 여왕님이라도 여왕님이 지분 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기분 나빠서 다 사버립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이걸 올리고 Awaiting new horizons. 이리 올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이리로 갑시다. 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도로를 이어야지요. 모든 그거는 또 도로가 이어져야 하니까. The royal seal upon it. 도로를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너무 밑으로 딴데고 너무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요 적당한 위치에 너무 낮나?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차라리 요 위쪽으로 맞춰서 그걸 잡을까? 애매하네. 에이 이 정도 하자. 이 정도 대충 자리를 잡고 요렇게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런 게 아니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역시 인력 수송항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연결이 되죠. 자, 이래야 충분히 여유 있게 이걸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용할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용할 그거는 여기서 쓰도록 합시다. 여기는 조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허허 여기 각도가 안 나오나? 이런 계산 실수네. 뭐 살다 보면 계산 실수하면서 마찬가지로 사는 거죠. 예. 자, 자 이렇게 하고. 점토도 벽돌도 게임 세이. 자, 이렇게 놓고 are starting to get sick. 쯤에 대충 이래 놓으면은 이제 벽돌하고 요거는 거의 그게 될 거예요. 이 정도를 해놓고 농부를 갖다가 지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어장을 두 개를 지어버리고 A check copy? 한번 볼까요? 아, 여기도 가짜 뉴스가 팩트 체크. 이것도 팩트 체크.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요거 하나는 1200명 정도를 조금 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것도 I
I reckon I could make you cry like a wee bear. 아, 또 저것이 또 왜 저래? 이러면 인구 1200명까지는 별 문제 없이 다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자, 저 뭔가 모자랄 것 같죠? 추가로 좀 실읍시다. 나무하고 벽돌하고 철제 나무 하고 나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하죠. 이렇게 싣고 여기로 가서 추가로 더 실어 갑시다. 나무가 모자라죠. 자, 빨리 가자. 빨리. 화물선이 좀 더 필요해요. 화물선이 좀 더 필요하고. 아, yes. 문이 탐이네. Bright young step. 모니터하면 조금 이제 사둘 필요가 있고 모니터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사실 얘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얘들은 이제 여기다 팔아버리고 You join an elite circle of clients. 한번 쌀까? The royal seal upon it. You can sign. 이거는 세척만 있으면 되거든요. 세척을 이제 다 사놨으니까 이제 이거는 필요 이제 더 이상 석유 수송함은 저 세척만 있으면 돼요. 세척만 있으면 되고. 도착했나? 자, 여기에다가 좀 A fire broke out. 행성에서 화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거 없애버리려고 그런 겁니다. 주거지를. 여기에다 배드타운에 주거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충분히 그걸 만들면은 충분한 숫자가 확보가 되면은 이제 저건 없애버릴 거예요. 저런 주거지는 다 이제 없애버리고 주거지는 오로지 구드와 여기에만 남게 될 겁니다. 배드타운과 구두에만 주거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거를 Fire has been vanquished.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 공간에는 이제 노동자들 갖다가 채워넣게 되면 필요한 것들을 저기 넣을 거예요. 지금은 막 미리 그걸 넣어놓을 필요는 없고 농부주택이나 좀 채워넣죠. 12개까지는 가능하다 했으니까 지금 4개밖에 안 채웠죠. 그러니까 10개죠. 일단 요 정도로 해놓고 이제 뭐야 이게 아직 연기 안 될 정도인가? 그럼 이게 마야 연기를 안 되나? 하나 해놓죠. 아, 그게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가. Fields might help. 아, 예,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배드 타운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잡은 거죠. 아, 요래 넣고 이제 뭐 테라나 이쪽에 있는 요 테라나 요 행성에 있는 이것들은 나중에 다 날려버릴 겁니다. 예, 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